읽으신 분 유페스님. 네. 유페스님. 네.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은요. 내가 살면서 알게 된 사람들 중 가장 바빠 보였던 사람조차 무엇이든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피곤하다고 말하고 정작 자신들이 하는 게 거의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루가 너무 짧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지요. 네. 너무 찔리는. 저도 출애자를 굉장히 예전에 읽었다가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이 문장이 저한테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. 저도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내게 생기니까 욕심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주변에 뭐 지인들의 뭐 대소사라든지 이런 걸 다 거의 끊고 그냥 완전히 일만 하면서 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생겼어요. 근데 그런데 이제 친구들한테 뭐 잘 지내 이러면 다들 그래 너도 요즘 바쁘지 이러면서 뭐 누구 그러니까 뭐 일적으로 만난 친해진 사람들한테도 되게 사람들이 필요하고 뭔가 심심하고 이럴 때 뭐 편하게 연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없어진 걸 느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도 뭐 맨날 바쁘다고 말하지만 누워서 뭐 웹툰 보고 뭔가 영화 다운 받아보고 이렇게 놀잖아요. 근데 왜 내가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바쁜 척하고 이랬을까? 되게 무능하고 시간 관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야 좋다 이게. 저는 순례자를 이렇게 다들 읽으셨을지도 난 생각도 못했고 이게 다 관점이 다르니까 더 좋네요.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독자의 시각으로 본 거고 우리 작가님이시잖아요. 작가님은 쓰시기도 하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다. 어땠어요? 이 책 보시고. 아니 근데 저도 네. 이렇게 파울로 코엘료 팬은 아니라가지고 뭐 파울로 코엘료 이러면서 봤는데 오히려 이제 좀 삐딱하게 집어드니까 그 책이 초반에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계속 그 여정을 따라가니까 좀 읽기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그 주인공이 중간중간에 내가 이 순례길 왜 걷는 거지? 뭐, 그렇죠. 네. 이거 걷고 나면 뭐 있는 거 맞아?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이렇게 막 이 순례길 걸으면 진리가 있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독자를 막 이렇게 못 따라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실제로 걸으면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. 한 200km 걸어보니까 이 길도 저 길도 뭐 거기서 걸은 것 같은데 다 겪은 거 아니야? 이런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. 근데 어쨌든 저 책은 그런 의구심을 이제 독자를 잘 끌고 가서 끝에 결론에 이르면 진짜 끄덕이긴 됐습니다. 아,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이 사람이 뭐 내용 없는 거를 이렇게 포장한 건 아니었구나.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끄덕끄덕 했습니다.